오히려 BTS 멤버가 이런 라인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멋있고 메리트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사실 출발점에서 막 그동안에 했던. 그러니까 제가 막 그동안에 제가 제 포지션 상에 막 팬들이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막 RM과 김남준 사이에서의 막 어떤 뭐 고민과 혼란, 뭐 자아의 정체성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왔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많이 표상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온 건 맞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이번 앨범은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으로 뭔가 제 걸 만든 것 같아요. 처음으로 뭔가 만든 느낌. 거의 3년 반을 긴 시간을 가지고 만든 거라서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의 어떤 뭔가 그런 곡의 서사나 아무래도 가사나 그런 언어나 서사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인볼브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결과적으로 방탄이 저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어폐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방탄의 7분의 1일 뿐인데 제가 아무리 인볼브가 되더라도 늘 그거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너무 시간이 없었죠. 근데 사실 코로나가 어쨌든 터지고 하면서 저도 이제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락가락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지대하게 영향을 줬고 결국에 이 앨범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지금 29살까지의 저인 것 같아요. 저의 앨범 자켓을 보면 제가 실제로 쓰는 수트 위에 제가 입었던 청바지들이 쭉 올려져 있고 그 사이에 올라와 있는 이 높은 곳에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 1번 트랙부터 끌고 가는 그 윤영근 이제 화백분이라는 시그니처가 나오기 직전 페인팅이에요. 마지막 습작 같은 페인팅이에요. 아직도 저의 시그니처를 못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습작을 가져온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그 전에 냈던 모노라는 믹스테이프였는데 그걸 내고 나서 제 성향들이 많이 변하면서 그래서 모노에 대비되는 인디고라는 색깔을 가지고 나온 거죠. 제가 실제로 입었던 청바지들과 그리고 이 페인팅과 그런 여러 가지를 합쳐서 지금 제가 찾은 어떤 2022년의 저의 지점을 내보고자 했던 거죠. 남준 씨 작업이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정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저한테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I feel like he's like a very creative writer. Thinks and writes in a really interesting way. Like everything we've ever done with RM, some of the lyrics he comes back with like very unique and interesting. 가사를 정말 이렇게 들으면서 보게 되면 신나는 노래에서도 약간의 슬픔이 있고 약간의 외로움이 있고 그게 근데 저는 가장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인간다운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그게 인간이 정말 순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하기 때문에만 아직 가능한 그런 에너지가 있고 아카이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장과 변화와 발전과 그간의 기록들 같은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예술이라는 거는 가장 개인적인 얘기를 가장 보편적으로 푸는 게 가장 높은 경지라고 생각해요. 듣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기 얘기처럼 느껴주길 바랬었던 거 썼어요. 디깅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자신 안에 인풋을 엄청 쌓아놓으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티스트들이나 프로듀서 조합이. My name is Erica Badu and my audience is diverse but different. Very, very different. We have very different reasons that we do music. And I think to merge those audiences. He has so many different colors and so many different sounds that he wanted to experiment with and really open mind towards all styles of all genres of music. Look at him as someone who has a very bright future in the music industry. 실제로 봤을 때 수줍음은 많았지만 되게 순수한 친구인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음악에 무엇보다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았고요. 상당히 생각보다 아티스틱한 고집이 있으세요. 굉장히 스타일이 지금까지 BTS라는 그룹이 보여줬던 거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RM이란 아티스트가 가진 포지션은 너무나 많은 관심과 고려해야 될 것들이 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정말 딱 그 본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중점으로 앨범을 기획한다라는 건 저는 되게 큰 용기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상 못할 거? 새로운 거를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사실 진짜 이 컬처를 위한 거거든요.
It would merge a bridge. 힘든 점들은 뭐 당연히 이제 추상적인 이미지와 내가 갖고 가고 싶은 정서는 있는데 제가 인트로부터 아우트로까지 쪼르륵 해서 결국에 장르가 지금 10개거든요. 장르가 다 달라서 이게 무슨 앨범인가 싶은 게 가장 힘들었어요. 10곡 중에 콜라보가 8곡이면 이걸 모아놓을 수가 있나 애초에 이 많은 장르들을 어떤 건 뭐 붐뱁이고 어떤 건 어반이고 어떤 건 시티팝이고 어떤 건 포크고 이게 무슨 유기적인 어떤 서사가 있나? 그래도 앨범을 내는 건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순서의 이유가 있고 여전히 저는 앨범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싱글을 내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게 또 제 안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장르가 달라도 어쨌든 자연스럽게 묶인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를 묶는 건 결국 저는 되게 가사랑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결국 거기서 출발해서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고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결국 어쨌든 시작이랑 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정서랑 그 가사들로 묶여서 그런 것 같고 이 노래를 최대한 높은 퀄리티로 만들고 싶었을 때 다른 사람의 주파수가 필요하면 그걸 꼭 빌려오고 결국 저는 앨범이 잘 남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한 곡 한 곡이 다 남았으면 좋겠어서 근데 결국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같이 있었을 때 이게 훨씬 더 질리지 않고 훨씬 더 되게 다양하게 잘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트로는 이제 윤이에요, 윤. 이 제 앨범 커버의 중간에 와 있는 그 윤형근 화백의 성이에요, 윤이에요. 그래서 왜 굳이 이 사람을 첫 번째 레퍼런스로 끌어왔냐고 하면 이분은 예술 전에 사람이 있다. 그림 잘 그릴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부딪히고 싸우고 놀고 하면서 인생을 산 다음에 예술이 나오는 거지 죽어라 앉아서 화실에서 그림 그려봐야 그거는 그림을 위한 그림이다. Fuck the trendsetter, I'ma turn back the time, back the time, far to when I was nine. 이제 소위 90년대의 키드이기 때문에 올드스쿨 붐뱁을 들으면서 자랐고 그걸 선택을 하게 됐고 사실 이 노래는 이제 I wanna be a human before I do some art 라는 이제 가사가 반복이 되는데 예술하기 전에 나는 그냥 사람이 먼저 되겠다 그 테크닉이나 어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혼과 어떤 삶과 어떤 사유를 가진 사람한테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재밌는 건 피처링으로 에리카 바두의 피처링을 받았는데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네오소울의 왕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에리카 바두라는 사람은 그 어떤 흐름과 사조에 상관없이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한 그냥 왕. You keep the silence. Also known as Badula Oblongata. Also known as She Ill. Also known as Cerebellum. Also known as Lowdown Loretta Brown. 이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냥 바두, 에리카 바두가. A&R한테 가서 이제 하... 혹시 에리카 바두... 얘기하는데 나도 약간 말이 안 돼. 근데 한 번에 이제 수락을 해주신 게 My children were very big fans of BTS just like everybody else's kids in the world. And that's how I was first introduced to the music. Who he was and I found that he was just this wonderful art enthusiast and creative. You know, made me want to meet him and collaborate with him. 그래서 결국 에리카 바두가 이 앨범에 훅에 들어오면서 엄청 설득력이 생겼죠, 노래에 더. It was reminiscent of, the song was reminiscent of early 90s. And I just thought it was very fresh. It was a departure from what we're hearing already right now today. Yeah, it felt good. It made me think of the colors blue and... 그래서 에리카 바두의 파트가 이제 뭘 하기 전에 항상 침묵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항상 밀고 나가라 그런 가르침을 담은 내용을 하고 있어서 그걸 제가 하는 것보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들이 그걸 불러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He told me all about, I think you pronounce it, Hyung Kyung. And he was the artist that really inspired the words. And the words are expressing how, you know, no matter what, at the end of the day and at the end of time, it's all about being an artist first and listening to yourself, listening to your heart. 아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트랙을 가장 신기해할 것 같아요. 어떤 다른 피처링보다 제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노래를 들으면 분명히 말이 되는 걸 아실 거라고 생각을 감히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가장 사실은 팝적인 서양에서는 이게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불렀어요. 원래 저걸 하면서
이렇게 하고 불렀는데 나쁘진 않았는데 파워풀한 보컬이 들어와주면 훨씬 더 잘 살 것 같은 느낌 노래가 앤더슨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앤더슨이 그 가지고 있는 그 펑키함과 그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면 너무 좋겠다 해서 했는데 I'm still alive. I'm still alive. Every time I met him, he had awesome energy. He let me know he was a big fan and that he wanted to collab. I wanted to collab too. And when he sent the music, I was like, yeah, this is funky. This is good. Like, I'm down. And it all starts with the music and the energy. And once those two are right, the momentum is crazy. 뮤지엄을 다닌 지 좀 오래됐을 때였는데 정물을 스틸라이프라고 하더라고요. 이 스틸라이프라는 말이 너무 묘한 거예요. 정물이라는 거는 꽃인데 꽃은 살아있는 거지만 캔버스에서 여기서 딱 박혀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는 죽어있는 생명 이게 정물이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정물이랑 스틸라이프는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스틸라이프라는 그 말이 저한테 시각적으로 어떻게 다가왔냐면 아직도 삶이라는 걸로 다가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화가가 물감을 칠해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 화가가 100년 전에 그린 그 꽃은 이미 시들고 죽어서 없겠지만 여기선 살아있잖아요. K-POP 아티스트 BTS RM으로서 사는 삶이 늘 저는 전시관의 좌대에 올려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늘 보여지고 있고 사람들이 늘 날 보고 있고 난 그걸 의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물처럼 그 캔버스에 거기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바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물이지만 멈추지 않는다 해서 멈추지 않는 정물이라는 게 이 곡의 서사였어요. And you know, still life. It's like I feel like it's like I'm still here. So as someone that's been in the game for a little while now, every day is a blessing. And every day I'm really grateful to be able to still do it. And I feel like that's what the song was saying. And yeah, man, I was having a good time making that. 미국이나 서양권에서도 되게 가볍게 들을 만한 노래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노래가 사실은 어떤 이렇게 복합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의식을 담고 있지만 사운드는 굉장히 라이트하고 통통 튀고 그리고 앤더슨이 훨씬 쉽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지니슬링한 진짜 팝한 노래가 하나 생겨서 좀 마음이 좀 든든해요. 근데 그렇다고 가사가 뭐 어떤 하입을 줬거나 차트를 의식한 노래는 아니기 때문에 월데이라는 트랙은 이거는 사실 피독형의 비트 중에 이게 있었는데 그냥 딱 듣고 옛날 다이나믹 듀오 같은 느낌 정말 그 약간 어떤 뭐랄까 그 약간 가슴 뛰는 약간 우리 한번 힘내보자 그지 같지만 요즘 광고는 똑같아 일단은 즐겨라 내 맘대로 멋진 옷을 입은 멋진 춤추는 이들 밖은 몸치가 더 많네. 아 어떤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여러 차례 생각을 하다가 노래 하나 보냈는데 형 드디어 같이 하나 합시다 듣지도 않고 그래 하자 한 후에 들었어요. 저희가 작업을 같이 하자고만 지금 한 4년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너랑 우울한 노래 하기 싫었는데 같이 밝은 노래 하고 싶었다고 막 우울한 거 말고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좀 피하고 싶고 남들에게도 그런 감성을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 때 이 노래가 어떻게 신기하게 저에게 온 거라 어쨌든 사운드적으로 가장 밝고 가장 신나고 가장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트랙 사실 All Day라는 노래는 테이스트와 취향에 관한 노래예요. 요즘같이 알고리즘 시대에서 자기만의 색깔과 목소리를 갖는 게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옛날보다. 이게 정말 나다운 건지, 나를 위한 건지, 이게 정말 이로운 것인지. 근데 그럴수록 결국 저는 오래 가려면 무엇이든 취향이든 뭐든지 내가 내 거라고 얘기하고 내가 재밌게 살고 내가 오래 가려면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꼭 굳이 예술을 하거나 창작을 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세상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파워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에너지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소셜하고 가장 신랄한 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블루 형을 쓴 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타블로니까 보기 싫으면 원래 꿈 같은 일에 눈 뜨고 보기 힘들어 You feel me? 이 노래의 끝부분에 들어보면 예전 저희 노래 중에 Fly라는 노래의 한 부분을 오마주처럼 했는데 We know we fly all day 라고 하면서 끝나요. 형 가사 중에도 We got dynamite in our DNA 이런 뭐 되게 BTS를 샤웃아웃 하는 라인이 있고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시대에서 음악을 시작했고
다른 위치에서 음악을 하지만 깊게 파고들면 정서가 매우 비슷한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해주는, 호응해주는 그런 사실은 형의 유산을 제가 갖고 와서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 듀오 형들이랑 에비카 형들을 같이 갖고 온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가장 좋아하던 스타일 어렸을 때 듣고 희망을 가지고 축제, 학교 축제 가서 부르고 그랬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되게 그 묵직하게 레전드들을 보면서 막 랩을 빡세게 하면서 시작했다가 스틸라이프부터 해서 분위기 좀 띄우고 올드해서 그냥 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가는 건망증. 이게 이제 참 트리키한, 이건 완전 포크예요, 포크. 어제 일을 찾고 잊어요 난 오늘도 잘 모른데. 그러니까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가까운 친구가, 너는 맨날 까먹는다고 만나면 골든벨처럼 친구들아 미안해 약간 이런 그런 데서 출발을 했어요. 나는 친구들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기억을 못할까. 그래도 우리는 하루하루 수많은 정보들과 그런 것들에서 까먹고 뭐 하고 하지만 우리들을 계속 마취시키면서 어떻게든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디스러운 소위 그런 노래인데 은희 형이라는 기타를 굉장히 잘 치고 목소리가 매력적인 형,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냥 기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형 나랑 같이 만들어줄 수 있냐, 이걸 노래로 만들어볼 수 있겠냐 하는 식으로 음성 메모로 이렇게 건망증 멜로디 이렇게 흥얼흥얼한 걸 보내더라고요. 처음으로 만들어진 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앨범이 약간 구상 단계고 이름도 없고 어떤 수록곡들 같은 것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 피처링은 이제 김사월 씨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준이가 굉장히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어서 가지고 무조건 이분으로 해야 된다. 공원에 가지 않으면 돼요. 나 자연의 색이 좋아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자극의 어떤 이상을 벗어나면 약간 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다가 이걸 한번 그러면 데모로 한번 불러보시는 건 어떻겠냐. 사실 그 데모를 듣고 키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하면서 불렀다가 사실 그걸로 음원이 나오게 됐어요. 이 사람이 되게 굉장히 그 험블하고 거짓 없는 약간 되게 순수한 그런 느낌이었어서 그 곡 분위기랑도 너무 잘 맞았고요. 그래서 뭔가 바로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겠다. 이거 26 그때 그대로 거의 처음 한 거. 제가 몇 번 다시 녹음해 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바이브가. 그리고 사월 씨도 그때 이제 3년 전에 2019년에 김사월 씨인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노래를 이 노래를 부르신다면 아마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때 유기농의 그 맑은 유기농 채소 느낌으로 놔두는 약간. RM 씨가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겉으로 보기 되게 화려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떤 혼자 걷는 거나 공원에 가거나 이런 것이 사실 이 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 삶을 살다 보면 이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 노래 담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노래를 26살 때 쓴 거거든요. 사월 씨가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그때는 가사를 이해를 못했대요. 자기가 부르는 파트의 가사를 다 이해하고 부른 것 같지는 않대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노래를 보니까 이해가 간다고. 곡 끝에 보면은 그 맨 마지막에 사월이랑 남준이랑 나나나나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면서 거기에 보면은 걷는 소리랑 옷 휘날리는 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걸으면서 제가 몰래 이렇게 컨덴서 마이크 휴대용으로 받은 게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막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안에는요. 자연 속에서 자신이 위로받고 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엄청 톤이 맞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 너무 삭막해져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을 때 들으면 또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1, 2, 3 이게 앨범을 굳이 서사적으로 나눠보자면 1, 2, 3번까지는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랩과 사운드가 막 주가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참 잘하는 걸 했구나 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다가 네 번째부터 갑자기 어제 일을 자꾸 잊어요 막 이러고 있거든요. 4번부터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그 전에서 서울에서도 호흡을 맞췄는데 좀 혼내. 한국에도 팬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서재패도 왔던데 요즘 잘 지내했는데 이제 이걸 딱 하나를 보내주는데 이걸 듣자마자 저 앞에 여자 보컬 이제 혼내 친구 영국 분이신데 딱 듣고 딱 들어가는 게 그냥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비트가
Just keep listening to it, thinking we feel like this would be perfect for someone in particular, like an artist that we really like. And in this case, it was RM. 어, 이건 무조건 그냥 내가 하고 싶어. Lo-fi, nostalgic feel to it. It felt like having had experience, you know, sending music to RM in the past, it just felt like another song that he could get really stuck into and would enjoy. 너무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폴 블랑코, 한국 R&B 보컬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폴한테 제가 아마 유일하게 DM에서 받았어요. 한 40분 동안 안 열었어요. 심장 너무 많이 떠가지고. 솔직히 BTS GOAT, greatest of all time, GOAT. 그날 점심 12시에 왔어요, 녹음본이. 그러니까 그 4시에 받자마자 아침 내내 써서 점심에 보내준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했더니 잠 안 자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딱 한마디로. 아, 형님. Sleep is for the rich people 이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떤 곡을 예상해야 될지 몰랐어요. 아예 뭐가 왔든 저한테는 서프라이즈였을 텐데 근데 되게 잔잔한 곡이어서 더 좀 서프라이즈였어요. 듣자마자 아 이거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Yeah, I really love Paul Blanco's featuring. He's just got a crazy voice. Like it's an amazing, amazing voice, and he uses a lot of like rhythm in his parts and a lot of like stacked up harmonies, which I haven't really heard much of before from other artists. 그래서 혼내에 되게 이런 라운지 음악 같은 어떤 되게 그런 어반함과 제가 깔리고 있는 제 정서랑 이 폴 블랑코의 어떤 한과 이 역량이 들어가면 그게 너무 재밌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노래도 많이 부르지만 aggressive한 노래들도 많이 내는 편이어서 일단 이 조합 자체가 되게 혼 음악은 되게 제 음악이랑은 너무 다른 분들이니까 되게 그냥 조합이 되게 fresh한 것 같아요. 이미 팀이 테마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냥 되게 심플해요. 남자 여자 있는데 다가가지 못하는 그냥 항상 이제 멀리서만 지켜보고 뭐 그게 예를 들면 무대 위에 아이돌일 수도 있고 저처럼 사랑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면은 그러면 그냥 난 이걸로 만족할게. Stay where you are 하면서 끝나.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달라. 다양한 경험이 누구나 있는 이제 경험인데 되게 그냥 어반하면서 한여름 밤의 꿈 같은. Yeah, I think with every song that we write or are involved with,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aving a product at the end that is relatable that people can listen to and feel connected to. Whether that's us singing on it or RM or Mahalia or whoever it is, we just want that to be the end aim. And yeah, we think that this song is extremely relatable and we hope that many, many people will enjoy it all around the world. 여섯 번째. 네. Change 2. 이거는 이제 Change라고 제가 2017년에 냈었던 노래, 원래랑 했던 노래가 있는데 아예 그 노래랑 상관이 없고 이 노래는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 결국 다 변하잖아요. 근데 웃긴 게 변하지 않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앞에서 보면 쭉 느끼셨듯이 뭔가 영원성이라든지 뭐 100년 전의 그림이라든지 근데 모든 게 너무 쉽게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가속도가 계속 붙고 있고 이게 이렇게 변화를 너무 싫어하면서도 너무 하고 있고 너무 사랑하기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모순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Things change, people change, everything change yeah. Things change, people change, everything change 그냥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변화하는 걸 원하지 않아도 변하는구나. 그 뒤에 나오는 가사가 It is no strange 이상한 거 아니고 That's the world's shape 그게 세상의 모양이다. 이현 형이라는 제가 가장 한국에서 존경하는 형이 진짜 그 천재이기 때문에 그 정서를 잘 집어내는 편곡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술을 엄청 먹고 형 집에 가서 이렇게 해서 박이 안 맞아요. 이런 멜로디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작업해줄 수 있냐. 거의 한 큐에 그냥 부르고 갔어요. 가이드 보컬을.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그 가이드 보컬을 결국 썼어요. 메시지와 애티튜드나 이런 것이 잘 세팅된 그 K-POP 공연장 스테이지 같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작업실이나 뭐 스트릿이나 약간 그런 날것의 바이브? 그래서 재밌는 게 음악을 하는 특히 밴드 쪽 사람들 음악을 잘 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제일 좋아했고 중반 정도까지는 보컬과 드럼을 제외하면 악기 하나만을 갖고 이제 끌고 나가는 이제 K-POP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도 같은 것들도 조금 해볼 수 있었고요. 아 그리고 이걸 만들었을 때 사운드가 막
빡 이런 되게 글리치, 노이즈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가서 가장 전위적이고 이 앨범에서 가장 결이 혼자 다른 어떤 프로듀싱의 고정관념이라던가 편견이나 이래야 한다는 그런 어떤 상식을 뒤엎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분 50초인가 그래요. 사비 한 번 나오고 그냥 얼렁뚱땅하고 끝나는데 가장 러프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소위 예술적인 그 부분을 획득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음악을 정말 딥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 노래를 좋아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1, 2, 3, 제 생각엔 4, 5, 6, 그 다음 7, 8, 그 다음 90 이렇게 아니지 않을까 섹션이. 5번은 이제 롤리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제 기타 위주의 어떤 독특한 제가 안 했던 친구들인데 이거는 호텔에서 썼어요. 아 너무 싫은 거예요 그 호텔이. 이거를 이 노래를 그러니까 이런 정서를 한 번은 꼭 써야겠다 내가. 너무 그 어떤 것보다 너무 날 것으로 와닿는 이 호텔에서 진짜 막 때려 막 부시고 싶고 막 꼭 한번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걸 상세하게 이제 도기 형한테 피덕 형한테 전달을 하고 그때가 아마 라스베가스가 그 콘서트 때문에 아마 왜 갔을 텐데 거기서 굉장히 좀 외롭고 좀 힘들었나 봐요.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오랜만에 멤버들도 모여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데 뭔가 호텔이랑 공간 안에 또 계속 있어야 되고 좀 답답함을 굉장히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정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 음악을 하고 싶다. 형도 호텔에 많이 가봤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냥 뭐 어때? 하고 보내줬는데 듣자마자 훅이 바로 떠올라서 훅이 나오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 되게 쉬워요. 노래 되게 쉬운데 가사는 굉장히 좀 이렇게 솔직하고 빡세고 그리고 약간 이방인으로서 이 낯선 빌딩들이랑 사람들이랑 이런 거 너무 지겹고 그냥 내가 알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냥 되게 보편적인 그리움이랑 향수 근데 이제 호텔방이라는 되게 어떤 명확한 정서를 가지고 가는 저도 당시에 이제 코로나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저도 계속 거의 집에만 집거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남준 씨의 그런 마음이 좀 이해가 좀 가서 빙의해서 또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냥 쓱쓱쓱 그냥. 제목이 롤리고 저만의 이제 제 고독이고 이러니까 애초에 피처링이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어쨌든 그래도 쉽게 이것도 되게 팝적으로 쉽게 푼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사운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 노래가. 이건 그냥 생지 같아요 생지. 아무것도 안 칠한 그냥 그 데님처럼 뽑아서 그냥 그대로 나온 생지. 가장 날 것이긴 한데 뭔가 오래 입다 보면 얘도 이제 워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번에 여덟 번째 트랙. 네, 헥틱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말맛이 좀 있어요. 헥틱. 나 어제 좀 정신 없었어. 나 어제 진짜 바빴어. 이럴 때 I was busy 뭐 이러잖아요. 근데 헥틱이라고 하면 좀 더 약간 좀 더 빡센 느낌이 있어요. 이 노래는 일단 이 노래는 시티팝이에요. 시티팝. 그래서 남자가 하는 시티팝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보면 시티팝은 보통 여자 보컬이 하는 게 바로 생각이 나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근데 남자가 시티팝은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제 친구 중에 콜드라는 또 이제 훌륭한 보컬이 계세요. 가사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남준 씨가 워낙 디테일하게 원하는 어떤 방향의 디렉션을 줘서 저도 되게 수월하게 작업을 했고요. 제가 목소리를 내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처음 합을 맞춰보는 거다 보니까 가장 좋은 어떤 밸런스, 그 조화를 찾으려고 저도 되게 다양한 톤이 있는데 제일 조금 어울리는 방향으로 저는 계속 노력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 친구 덕분에 곡이 풍성해졌어요. 그 가사 내용이 보면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술자리 갖고 이러다가 이제 새벽에 혼자서 택시 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 좀 공허하고 하지 말았어야 될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 내일 숙직 쩔겠다. 아씨 다음부터 절대 안 간다. 그거 딱 그거고 그게 헥틱이에요. 헥틱 노래 속에서 느껴지는 그 미완성의 저희 청춘의 이야기들 저랑 남준이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20대이기도 하고 그런 뭐 후회나 뭐 약간 그런 복잡한 신경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런 적이 많고 저도 남준씨의 좀 빙의가 돼서 네 작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Just want another Heather. Yeah.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적어 내려갔던 시. 근데 사운드도 어떻게 보면 좀 어반하고 굉장히 비슷한 도시적인 네온사인, 핸드폰, 빌딩들, 택시, 올림픽대로 이런 느낌의 굉장히 사실은 지금 29살 현재 사운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인간 김남준의 가장 약간 이렇게 그냥 내 주변 또래들이 좋아할 만한 그 아우트로에 그런 파트가 있거든요. 저랑 남준 씨랑 이제 한 네 마디씩 계속 주고받아요. 곡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같이 좀 공감하는 영역이 참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너무 치열하게 이제 20대를 살아왔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그때 동안 이제 느꼈던 감정들을 각자가 이제 풀어내는 지나왔던 그 장면들을 막 떠올리면서 그냥 조금 덤덤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했습니다. 예. 9번 이제 들꽃놀이 타이틀이죠. 타이틀 들꽃놀이라는 말을 2016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불꽃놀이랑 들꽃놀이라는 말이 라이밍이 되면서 그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영어로 하면 fireworks랑 flowerworks거든요. 내 생각에 BTS는 불꽃이다. 불꽃놀이 같은 거다. 근데 RM은 들꽃 같은 사람인 것 같다. 나는 그냥 들에서 이렇게 있는 들꽃? 들판에 누워있는 그런 들꽃놀이 같은 사람이고 싶다. 이제 닥스킴이라는 닥스킴 형이 저의 아우트로 티어 같은 것도 써주고 지민이 라이 써주고 그랬던 형이거든요. 그래서 건반이 어울릴 것 같은데 하면서 처음엔 찾아갔어요. And he told me what he wanted to do with Wildflower. That's when we started the producing. The internal struggle between the fame and the success while staying true to who you are that really resonated with me. 어떤 악기든 좋으니까 시작을 해서 나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같이 빌드를 해보자. 근데 그게 너무 어반한 거예요. 저한테 좀 더 악기도 많이 빠졌으면 좋겠고 좀 더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온 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He smiled and said, 형, this is it. Let's go with this version. And that's what we kept working on and kept revising up to this. 그거를 바로 녹음을 혼자서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으로 해놓고 드디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제가 하고 싶었던 키워드가 드디어 노래로 만들어질 것 같은 거에서 누구랑 같이 했냐 이러면 이것도 참 특이해. 체리필터의 이제 조유진 선생님.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했냐 그러면 와 그분 요즘 뭐 하셔? 다 이래요. 동교동 작업실을 찾아갔어요. 마포구에 동교동 체리필터 작업실을 찾아가서 누나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자기가 작업을 오래 했고 애정이 깊은 노래인데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노래가. 한국에서 어떤 여자 보컬 중에 이거를 터뜨릴 수 있는 분은 저는 조유진 누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부르면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이 원하는 바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한과 그 어떤 팡! 터뜨려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정말 조유진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가사를 영어로 다 바꾸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뭔가 확 되게 편안했던 건 원래 누나가 부르던 스타일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아, 뭘 원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조유진 누나도 되게 불꽃놀이 같으면서 되게 들판 같기도 하고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간만에 사람들이 또 되게 아 진짜 약간 그러지 않을까. 저는 되게 뭐라고 형식적인 모습만 봐왔잖아요. BTS라는 그룹이 활동하는 모습만 봤어서 지금 RM씨가 갖고 있는 굉장히 진솔한 고민 그대로를 쓰셨더라고요. This is the hardest I ever worked on in a song in my life. My biggest key point was just to try and keep that promise to Namjoon. I promised Namjoon that I would give my 200%, 300%, 1000% for him. 형이 원래 이 노래를 끝으로 원래는 프로듀싱을 그만두려고 했대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 노래를 만들면서 그 생각을 접게 됐대요. He really gave me hope. He gave me something to hone in and focus on. And production-wise, I really leveled up a lot and found my passion for making music again.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노래가 아니고 다 터트리는 노래예요. 그 짐? 좌절감? 그게 섞여 있는데 악곡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It can give you a good, comfortable feeling of, you know, who you once were.
이걸로 은퇴를 결심했다가 그걸 다시 번복하게 만든 노래이기도 하고 저는 이 노래를 제 모든 이제 팀과 저와 이제 그런 키워드로 연상하면서 제가 이미 2016년부터 하고 싶었었던 노래고 근데 역으로 이제 그래서 이 노래를 타이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저한테 소중한 노래고 지금 이 노래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이제 노래다. When you feel lost or when you feel like I forgot who I was back then, I think this is a nice song to listen to. 지금 절망적이거나 뭔가 어딘가의 말에 마지막에 서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많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네, 마지막인데 아, 이 노래는 마지막으로 1번 트랙과 약간의 수미상관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이렇게 약간 험블하고 좀 깔려있는 느낌이 있는데 요약하면 뒤돌아보지 마라. 네, 뒤돌아보지 마. 이게 다예요. 하데스의 그 명계에서 도망쳐 나올 때 뒤돌아보면 소금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화를 만들었겠죠. 너무 많이 저도 뒤돌아봤던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거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거 했으면 어땠을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 미련,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닥치고 미숙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돌아보면 후회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버전이 저의 최선이라고 진실하게 믿고 싶어서 그대여도 눈 뒤돌아보지 마 그만은 파도 박지훈 누님과 같이 했어 이러면 사람들이 뭐 누구? 이것도 형 근데 앞에 건방진처럼 여자 보컬 피처링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 좀 생각해봤어. 그리고 다시 얘기를 나눌 때 나중에 이렇게 말한 분들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박지훈 씨였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 완전히 말이 된다. 제가 생각했던 후보들보다 훨씬 근데 남준이는 굉장히 많이 노심초사했어요. 안 한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물어보기 직전까지 아마 한 1년 걸렸을 거예요. 다 녹음해놓고. 제가 처음에 곡 제안 받았을 때 애기 낳고 거의 병원에서 메일을 받았어요. 후배 가수가 이런 또 제안을 하는 게 되게 새롭고 또 저한테도 좀 재밌는 작업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분만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 그 허허로운 그 정서가 있어요. 지금은 결혼도 하셨고 어떤 한 다른 스테이지로 접어든 저의 선배 가수 그러나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오리지널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 부드러운 톤과 그 특유의 말씀하신 발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냥 이 가사들을 곱씹어 봤을 때 첫 소절을 상상하자마자 딱 아 이거 완전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부분이 이렇게 딱 날카롭지 않게 들려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사도 그렇듯이 뭔가 그렇게 편하게 흐르는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결국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훈 누님의 목소리가 더해준 덕분에 훨씬 더 노래가 클래식해진 느낌? 노래를 주고받으면서의 저의 그냥 마음은 후배 가수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고 뭔가 이런 감정선으로 저는 또 노래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나뵈니까 제가 그 상상하던 것처럼 굉장히 단단하고 아 뭔가 저렇게 우아하고 단단한 느낌을 나도 좀 갖고 싶다. 뭐 이제 남준 씨 삶을 그냥 제가 옆에서 돌아보면 뭐 저도 그런 삶을 살았고 이제 어렸을 때 많은 사랑을 받는 또 위치에 있으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부딪힘도 있고 뭔가 성장하는 시간과 그런 게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이제 돌아보지 않고 이제 앞으로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고 그냥 너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 그냥 스스로에게 좀 도닥여주는? 어떤 어른의 목소리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게 저보다 훨씬 더 호소력이 있고 더 설득력이 있는 느낌인 거죠. 넘버2로 제목을 매긴 건 약간 뭐 챕터2 같은 느낌을 생각을 했어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결국 제가 저한테 가장 하고 싶었던 말 내가 20살의 끝자락에 와서 20대의 끝자락에 와서 13살부터 음악을 하면서 혼자 아마추어하고 방탄소년단하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내가 지금 돌아봤을 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너의 버전이 가장 최고의 버전이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말고 넌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뒤돌아보지 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나로 가득 차 터져버린 나의 풍선 터지고 완건 그 안은 텅 비어있을 단거 끝없이 물었네 그냥 흘러도 되는 거야 속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잘 가다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쉬운 부분도 이미 있을 것 같고 제가 어떤 무슨 어떤 폭발적인 임팩트와 리액션을 염두하고 만든 앨범이 아니에요.
이걸 다 알아주셔야 돼요.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이게 제 여태까지 4년 동안의 역사인데 저를 좋아하거나 저를 알고 계신 팬분들께는 저를 확실하게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당신들의 삶에도 어떤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게 되길 바라고요. 그냥 뭐 들판처럼 잔잔하게 오래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난 충분하다. 예, 예, 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발매 성공적으로 하신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Let's get it, baby. Still out! Thank you very much for believing in us, trusting us with our music. 이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한 작업이었던 것 같고 빛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들어줄 거라 생각하니까 굉장히 사실 좀 많이 기대가 돼. 이 컬처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Hopefully let's work on some new songs in the future too. 이런 음악 세계 같은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그 친구가 원하는 것들을 더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네, 좋아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네. 힘들 때는 뭐 늘 그렇듯이 놀러 오고 Please be strong. Be brave, and we thank you. No looking back, no. No looking back, no. No looking back.